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이번에는요, 운동 역학 과목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맡게 된 어수원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운동 역학. 아, 정말 듣기만 해도 머리가 지끈지끈하죠? 자, 운동 역학 같은 경우에는요, 운동 역학의 개념도 정말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조그만 기초적인 산수 문제들도 굉장히 많이 좀 나오고 있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처음에 정말 출제를 하기 정말 힘들어하는, 그렇게 해서 이걸 선택하기 굉장히 어려워하는 그런 학문 중에 하나인데요. 하지만 운동 역학은요, 오히려 더 쉬울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 개념만 정확하게 알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운동 역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자, 운동 역학은요,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7개 가로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운동 역학의 개요, 운동 역학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오는 첫 번째 단원이 있고요. 두 번째는요, 운동 역학의 이해, 운동 역학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나왔고요. 세 번째는 인체 역학, 인체적으로 어떠한 역학,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운동학의 스포츠 적용, 운동학의 스포츠 적용이 굉장히 중요한데, 운동학에서 이 스포츠에 어떻게 적용을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고요. 자, 네 번째는 이제 운동 역학의 스포츠 적용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일과 에너지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다양한 운동 기술을 분석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1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출제가 되었을까요? 운동 역학의 스포츠 적용 부문에서 40%가 넘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문제가 출제가 되었죠. 선운동의 운동학적 분석에 대한 계산식 문제가 매년 출제가 되어 있고요. 일과 일률, 그리고 에너지 부분에서도 출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보기의 그림, 표, 그래프를 보고 이론을 적용하여 답을 구하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훈련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운동 역학 굉장히 어렵지만은 여러분이 나중에 생활체육 지도자가 된다면은 운동 역학을 모르고서는 운동을 절대 가르치기가 정말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운동 역학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고 문제를 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1번, 자, 1장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동 역학의 정의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운동 역학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운동 역학. 운동 역학은요, 인체나 스포츠 용구 등에 작용하는 여러 가지 힘들의 효과를 분석하고 예측하는 학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러 운동 동작이나 기술의 원리와 메커니즘을 찾아내고 그것들을 응용하려는 학문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 인체를 물체로 간주하고 자연과학적인 원리나 개념을 이용해서 인간의 운동을 설명하고 이해하는 학문이 바로 운동 역학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요, 운동 역학과 유사한 개념들이 두 가지가 있는데 뭔지 한번 알아볼까요? 자, 첫 번째는 운동 기능학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키네지올로지라고 하거든요. 키네지올로지, 이렇게 운동 기능학은요, 인체 운동의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그런 학문이라고 볼수 있고요. 두 번째는요, 생체 역학. 생체 역학인데, 바이오 메카닉이라고도 설명을 합니다. 자, 생체 역학이란 뭐냐? 자, 역학의 제원리가 생물체에 적용된 학문을 바로 생체 역학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운동 역학과 약간 유사하긴 하지만 좀 다르다는 거, 운동 기능학과 생체 역학 이두 가지가 다르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운동 역학의 연구 영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역학이 있고요. 동역학이 있는데요. 정역학을 무엇을 의미할까요? 인체에 작용되는 힘들 사이에 평형된 상태를 분석, 휴식 상태나 일정한 속도의 움직임을 하는 것이 바로 정역학. 가만히 있는 거, 정역학이라고 하죠.
그럼 움직일 동, 동역학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인체가 움직이는 동작을 설명하고 그 원인, 관심, 운동 상태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운동학, 운동의 원인이 되는 힘, 고려하지 않고 움직인 변화를 정략적으로 기술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운동역학, 운동을 유발하거나 변화시키는 원인은 힘을 다루는 분야로 인체에서 작용하는 외적인 힘을 중시합니다. 예를 들면 근력, 지면발력, 토크, 관성 모멘트, 운동량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나오자 있잖아.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알아볼게요. 자, 운동학. 자, 운동학 영어로 하면 뭘까요? 키네마틱이라고 합니다. 키네마틱 이렇게 하는데요. 키네마틱스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위치, 속도, 각도, 각속도와 같은 운동 상태를 다루는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위치, 속도, 각도, 각속도 이런 것과 같은 운동 상태 를 다루는 분야 이런 것들을 바로 운동학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요 예를 들면은 뭐가 있을까요? 운동 상태를 이렇게 다루는 분야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최대 속도, 최대 속절을 계산한다던가 아니면 이동 거리 측정. 발목 관절의 각도 측정. 이렇게 운동 상태를 나타나는 것을 바로 운동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고요. 자, 반대로 이번엔 운동 역학에 대해서 배울게요. 운동 역학. 영어로 한번 볼까요? 키네틱스입니다. 운동 역학이란요, 운동학과 조금 다르게요. 힘을 다루는 분야로 힘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근력, 지면 발력, 관성 모멘트, 운동량, 충격량, 마찰력, 양력, 지면 발력 측정, 무릎 관절 모멘트, 압력의 크기, 근활성도 측정. 이렇게 힘이 들어가는 분야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력, 지면 발력,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운동량. 충격량, 그리고 마찰력, 힘이 들어가는 것들이죠. 그리고 양력, 지면 발력, 뭐 압력의 크기. 자, 이렇게 힘이 들어가는 것을 바로 운동 역학이라고 합니다. 자, 이 차이점에 대해서 좀 아시겠나요? 자, 운동학 같은 경우는 이제 공간이나 시간을 나타내지만 힘이 들어가지 않은 것, 운동역학은 힘을 다루는 분야, 이렇게 차이점이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운동역학의 목적과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동역학의 목적입니다. 운동역학을 왜 배워야 될까요? 첫 번째, 운동기술의 향상이 되겠죠. 운동역학을 배우게 된다면. 두 번째, 안정성의 향상에 도움이 되겠죠. 세 번째, 운동형 기구의 개발. 자, 운동 역학을 배우면서 기구가 개발될 수도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더 적어드릴게요. 스포츠 동작의 효율성이 극대화가 됩니다. 효율성 극대화. 역학을 통해서 이렇게 스포츠 동작의 효율성이 많이 증대되는 거 많이 보셨죠? 자, 그렇게 해서 운동 역학의 목적이 하나 더 있을 수가 있고요. 네, 다섯 번째는 상해 원인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운동 역학을 통해서 상해의 원인을 분석할 수 있는 그러한 효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다섯 가지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운동 역학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운동 역학의 내용은 운동 동작의 분석을 배우겠죠. 그리고 인체를 측정하고 힘을 측정하는 것을 배웁니다. 그러면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운동 역학의 주요 연구 영역은 뭘까요? 운동 역학의 주요 연구 영역. 자, 첫 번째는 운동 동작. 운동 동작의 분석과 개발입니다. 운동 역학을 통해서 운동 동작의 분석과 개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일까요? 운동 기구의 개발과 평가입니다. 자, 이렇게 주요 연구 영역을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는요. 측정 방법과 자료 처리 기술의 개발입니다. 이렇게 이 책에 나와 있지 않지만 세 가지 주요 연구 영역, 첫 번째 운동 동작의 분석과 개발, 두 번째 운동 기구의 개발과 평가, 세 번째 특정 방법과 자료 처리 기술의 개발, 이 세 가지 연구 영역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은 운동 역학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운동 역학의 필요성입니다. 왜 필요할까요? 운동 과학자는 운동 역학적 이론을 현장에 적용하여 경기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 지도자는 운동 역학적 지식을 토대로 운동 학습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스포츠 과학자는 운동 역학적 지식을 현장에 적용시키기 위해 스포츠 지도자와 협력적인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운동 역학의 필요성에 대해서 배웠고요. 자, 아까 나왔었던 학문 영역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운동 역학이란 생물체 연구의 역학적 원리를 적용한 학문입니다. 그럼 역학은 뭘까요? 질적 및 역학적 시스템에 작용하는 힘을 분석하는 물리학의 한 분야를 말합니다. 정역학, 우리 아까 얘기했죠. 정역학은요. 운동의 일정 상태에 있는 시스템을 다루는 역학의 한 분야를 말합니다. 동역학은요, 가속 상태에 있는 시스템을 다루는 역학의 한 분야입니다. 운동학은요, 힘이 들어가지 않고 공간과 시간을 기초로 운동을 기술하는 운동 역학의 한 분야입니다. 그럼 운동 역학은 뭐냐? 움직임의 원인이 되는 힘을 연구하는 운동 역학의 한 분야를 말합니다. 그럼 인체 측정학은 뭘까요? 신체의 분절의 치수, 무게와 관련된 요인을 하는 학문 중의 하나입니다. 운동 기능학은요, 키네지올로지, 인간의 움직임을 연구하는 그런 학문입니다. 스포츠 이학은요, 스포츠나 운동의 임상 및 과학적 측면에서 연구하는 학문. 자, 이렇게 학문 영역은 이렇게 나눠져 있다. 이렇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학문 영역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은요, 여기 책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운동 역학의 연구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운동 역학의 연구 방법은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는 정성적인 분석을 나타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정량적. 요 두 가지로 나눠 쓰고 있습니다. 자, 정성적 분석이란요. 영상 장비 등을 사용하여 관찰 및 분석, 객관성의 확보 필요, 현장 적용에 용이한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영상 장비를 사용합니다.
자, 이렇게 형용할 수 있고요. 아니면은 정량적인 분석은요, 객관화된 자료를 이용해서 동작 분석을 하는 겁니다. 자료. 자, 그래서 정성적인 분석은 어떠한 특징이 있을까요? 바로 현장 적용에 용이할 수 있겠죠. 바로 찍어보니까. 하지만 정량적인 분석은 객관적인 자료를 이용하기 때문에 현장 적용에는 조금 한계가 있는 그런 특성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동 역학의 연구 방법은 이 두 가지가 있다. 여기까지만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운동 역학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는데요. 어떤가요? 되게 어렵죠? 운동 역학의 목적과 내용, 그리고 운동학과 운동 역학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2장, 운동 역학의 이해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건데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2장, 운동 역학의 이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기를 할 건데요. 운동 역학을 알기 위해서는요, 해부학적인 기초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해부학적 기초에 대해서 먼저 배워볼게요. 인체의 운동은 근골격계 근육과 골격계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인체가 움직이는 원리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뼈, 관절, 근육 등 인체의 각 구조와 물리적 특성을 알아야 됩니다. 즉, 운동 역학을 알기 위해서는 해부학을 떼놓고는 말할 수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또한, 인체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 그래서 이거는 떼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세 번째, 이해 인체 구조와 관련된 해부학적 용어를 이용하면 인체 분절의 운동을 쉽게 기술할 수 있다. 자, 네 번째. 자, 특히 운동 역학을 공부하는 경우 이해 관련된 지식은 인체 운동을 보다 쉽게 이해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 자, 즉, 운동 역학을 알기 위해서는 해부학적 기초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인체 해부학을 먼저 설명하기 위해서는 공통된 이 자세가 있습니다. 바로 해부학적 자세. 네, anatomical position이라고 해서 해부학적 자세를 얘기하는데, 이렇게 곧게 선 상태에서 손바닥이 앞을 가리키는 것, 이것을 바로 해부학적 자세라고 합니다. 몸을 곧게 세운 상태에서 관찰자를 향해 선후 손바닥이 전방을 향하여 펴고 양팔의 동체 측면으로 늘어뜨린 자세, 이렇게 나온 자세를 바로 해부학적 자세라고 하죠. 자, 여기서 해부학적 면이 있습니다. 면을 한번 알아볼게요. 자, 기본면, cardinal plane, 인체를 질량에 의해 반으로 나뉜 세 개의 가상 수직면, 그 세 개의 가상 수직면을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 시상면입니다. 인체와 신체 분절이 운동이 전, 후로 발생하는 면을 바로 시상면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전두면은 뭘까요? 인체와 신체 분절이 측면으로 발생하는 면을 바로 전두면이라고 합니다. 횡단면입니다. 인체가 곧바로 서 있을 때 인체와 신체 분절 운동이 수평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바로 횡단면이라고 할게요. 자, 시상면은 어떤 거냐면요, 내가 이렇게 서 있는데 반으로 쫙 누가 나눴어요. 자, 거기서 나타나는 움직임인 거기에, 움직임이기 때문에 제가 반을 쫙 나눴을 때 어떤 움직임을 하죠? 다리를 위로 올리는 굴곡이라든가 신전, 이러한 움직임들이 나오고, 팔을 위로 올린다든가 내린, 이렇게 밑으로 내리는 신전, 이런 움직임들이 나오고요. 전후면에서 굴곡과 신전이 나타나는 게 시상면이라고 합니다. 전두면은요, 제가 이렇게 서 있는데 옆에서 이렇게 잘랐어요. 옆에서 앞, 뒤로 자르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좌우면에서 움직이죠. 이러한 움직임은 뭐 있을까요? 팔을 위로 올리는 외전 동작이라든가 내전 동작이 바로 전두면에서 일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횡단면은요, 수평면이라고도 하는데요. 발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회내, 바깥으로 들어가는 회외, 이런 동작들이 바로 횡단면이라고 볼 건데요. 자, 여기선 나와 있지 않지만 해부학적 용어가 더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작성을 한번 해보실게요. 생각보다 쓸게 많습니다.
자, 이 빈 고양으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기본면과 시상면, 그리고 전두면과 횡단면에 대해서는 배웠어요. 자, 그러면은요, 인체해부학의 방향용어. 방향. 용어. 방향을 나타내는 용어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자, 상. 우리 위쪽에 있는 거 있죠? 위쪽에 있는 걸 뭐라고 할까요? 바로 superior이라고 합니다. superior. superior. superior이 바로 상. 자, 이렇게 해서 상을 알아보는 게는 superior이고요. 두 번째, 하는 뭘까요? 밑에 있는 거, inferior이라고 합니다. inferior. inferior이 바로 하라고 합니다. 자, 하. 자, 우리 상에 있는 게 뭐죠? 머리라고 하죠. 몸통에 머리, 상, superior 있다. 하, 바닥, 바닥. 그러니까 발 같은 경우가 superior, inferior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세 번째는요. 전. 전. 전 뭘까요? 앞에 있는 거죠. 앞에 있는 거를 anterior이라고 합니다. anterior. 앞을 용어하는 게 바로 anterior이라고 하고요. 그러면은 후를 얘기하는 건 뭘까요? 후. posterior입니다. 자, 우리가 삼각근을 얘기해서 할게요. 삼각근, 전면 삼각근을 그러면은 전면, anterior deltoid라고 얘기하고, 후면 삼각근 뒤에 있는 거는 posterior deltoid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anterior, posterior, 이런 게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 하, 전, 후에 관한 단어를 배웠습니다. 다음은 뭐가 있을까요? 내측이 있습니다. 내측. 내측. 메디얼이라고 하죠. 자,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자, 지금 우리 쇄골 같은 경우 있죠. 쇄골 같은 경우. 쇄골 같은 경우는 어디에 있을까요? 인체 내측에 있겠죠. 그래서 메디얼, 메디얼이라고 하고요. 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보면 어떨까요? 흉골, 흉골, 스털넘. 스털넘 같은 경우는 우리 몸 쪽에 내측에 있겠죠. 그래서 메디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외측. 외측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외측은요, 영어로 라테랄. 라테랄이라고 합니다. 라테랄이라고 해서 외측은 라테랄.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내측과 외측에 관한 이 단어를 배웠습니다. 다음은요, 발바닥에 대한 이 용어를 배울 건데요. 자, 플란타, 저측. 우리가 발바닥을 밑으로 내릴 때, 그거를 바로 플란타라고 합니다. 플란타, 저측이고요. 배측. 반대로 발등을 몸쪽으로 당겼을 때는요. 돌살이라고 합니다. 돌살. 돌살. 이렇게 해서 돌살이라고 하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저측과 배측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몸쪽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자, 근위. 근위가 뭐죠? 근위. 몸통 쪽에서 가까운 쪽, 몸통에서 가까운 쪽을 근위라고 하고요. 프록시말, 프록시말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상안골, 상안골의 프록시말 부분은 어딜까요? 물어보면 어디죠? 몸쪽에, 상안골의 몸쪽에 가까운 부분이니까 바로 여기가 되겠죠. 프록시말, 몸쪽이랑 가까운 곳을 근위라고 합니다. 원위는 뭘까요? 원위는 디스탈이라고 합니다. 디스탈. 몸통부에서 몸쪽, 몸통주에서 몸쪽을 바로 원위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손가락.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볼까요? 자, 우리 휴머러스의 디스털. 디스털은 어디 있을까요? 바로 이 팔꿈치 쪽에 있겠죠.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지금 상, 스페리어, 하, 인페리어, 전, 안테리어, 후, 포스테리어, 내측, 메디얼, 외측, 라테랄, 자, 배측, 돌살, 저측, 플랜탈, 근위, 프록시말, 원위, 디스탈. 이렇게 영어를 꼭 이해해 주시고요.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쇄골은 어디 있을까? 뭐 이렇게 하면은 뭐 1번 뭐 상에 있다, 이렇게 하에 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잘 읽고 다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움직임을 말하는 그런 용어를 한번 배워볼 건데요. 움직이는 말하는 용어 보실까요? 굴곡. 굴곡이 뭘까요? 굴곡. 굴곡이란 관절을 형성하는 두 분절 사이의 각이 감소하는 거. 이렇게 팔을 구부려서 이렇게 구부러지는 거. 이게 바로 굴곡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신전. 신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신전은요. 관절을 형성하는 두 분절 사이의 그 각이 증가하는 거. 이렇게 팔을 펴 쓰는 거. 팔을 피는 게 바로 신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배측 굴곡. 우리 배측 아까 배웠죠? 발바닥을 몸쪽으로 당기는 거, 발등 쪽으로 발목을 굽히는 운동을 배측 굴곡이라고 하고요. 족저 굴곡. 반대로 발바닥을 밑으로 내리는 그런 운동입니다. 자, 내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전. 자, 내전이란요. 인체의 분절이 중심선에 가까워지는 운동. 이렇게 안쪽으로 모으는 운동. 이렇게 안쪽으로 모으는 운동. 내전이고요. 외전은 반대입니다. 인체 분절이 중심선에서 멀어지는 거. 팔을 외전시킨다. 팔을 위로 올리는 거죠. 내번. 발바닥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동작. 내번이 되게 되면서 발목이 많이 삐게 되죠. 내번이라고 하고요. 외번은요. 반대로 발바닥이 바깥쪽을 드는 동작이 외번입니다. 자, 여기서 나와 있지 않지만 이러한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지 다음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했었던 인체부학의 방향 용어와 그리고 움직임에 관한 용어를 꼭 기억하시고 다음 강의를 들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으로 1장과 2장에 대한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